안녕하세요. 컴스리돌입니다. 삼성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요. 인터넷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시대요. 그리고 인터넷 회사에서도 다녀갔는데 인터넷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저희로서는 조금 황당하긴 한데요. 지금 8.1, 윈도우 8.1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미 실패작이란 건다 아시죠?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조금은 쓸만해졌는데 그래도 실패작이죠. 실제로 인터넷을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너무 느려서 이제 한번 장치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전혀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어차피 재설치하려면 SSD 설치증은 필요해 보였고요. 뭐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이미 검색을 통해서 정보는 아실 거예요.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바꾸고 나면 최소한 속도는 3배 이상 빨라져요. 그리고 뭘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열리죠.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디스크처럼 충돌에도 강해요. 암튼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빈 공간으로 넣어드렸고요. 충격에 강하기 때문에 노트북에서도 이용하죠. 만약에 디스크 방식을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하면 큰일 나요. 바이오스 상태도 괜찮았고요. 뭐 업데이트는 필요하긴 한데 이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부팅 순서를 바꾸고 이제 윈도우 설치를 해야겠죠. 업그레이드를 한 만큼 전혀 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었고요. 생각보다는 빠르게 설치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곧바로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 속도가 똑같아요. 아직 아무런 짓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컴퓨터 문제라기보다는 인터넷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그분이 상황을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까지 제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확인해 보자 하고 모든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속성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혹시 랜카드 문제인가 해서 유선 랜카드를 꼽아서 연결을 해봐도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컴퓨터의 전체적인 바이오스 업데이트 문제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지? 업데이트 문제나 인터넷 문제나.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문제 쪽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윈도우 10으로 설치하면서 랜카드 드라이버는 최신으로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에서 제공해주는 바이오스도 어차피 쉽게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인터넷 회사에서 와서 다시 한번 또 문제 없다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죠. 아무튼 전체적인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런데 인터넷 속도만 그대로예요.